그렇기 때문에 선수분들도 이제 이 머신에 대해서 적응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디딜 들어갔습니다. 자, 심유 선수. 박수현 씨 오른쪽에 약간 한한칸 차이 정도 나지 않나? 아, 똑같았나 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심유 선수가 먼저 뒤돌아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보다 약간 멀어진 것 같지 않나요? 자, 조경원 선수가 먼저 성공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진행 아래 첫 번째 경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경원 선수의 성공으로 첫 번째 501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형 머신이고 이 선수들도 다 처음 접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회 전에 선수분들도 오셔서 이제 신형 머신으로 연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다들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셨는데요. 네, 조경원 선수가 네. 123점으로 먼저 가벼운 스타트를 합니다. 자, 이어서 심유 선수. 역시나 특유의 폼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유 선수는 이제 던지지 않고 이제 옆에 있는 배럴들을 잡은 왼손을 이제 옆으로 길게 뻗어서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심유 선수 80점 다운시켰습니다. 자, 이어서 조경원 선수. 20 드리블보다 조금 더 아래로 빠지면서 60점 그렇습니다. 기록하는 조경원 선수입니다. 역시나 아직 신형 머신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발 네. 140점 기록하는 심희우 선수. 와, 지금 보셨어요? 불꽃빵. 네, 맞습니다. 저희 신형 머신에서는 이제 전면이 다 스크린이기 때문에 이제 어워드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게 일단은 보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선수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살짝 이제 낯설기도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된다면 네. 원래 던지던 거와 이제 별로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하,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프로들은 괜히 프로가 아니니까요. 자, 저희 신형 머신 화면 보시면서 이미 또 채팅방에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이호랑 나비 이펙트가 찰지네. 라는 표현까지 써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심희우 선수가 어레인지 145점 남기면서 먼저 어레인지에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유 선수가 먼저 어레인지에 돌입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조경원 선수는 몇 점까지 좀 내려가야지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 158점. 158점을 남기는 조경원 선수입니다. 심유 선수는 20 트리플이 들어간다면 네. 자, 밑으로 19 19로 먼저 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자, 19. 다시 19 트리플 보겠죠? 20으로 올라가나요? 아, 올라갔습니다. 87점 87. 남겨놓는 심희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경원 선수. 20 트리플 2개, 그리고 19 더블 어레인지가 있습니다. 아, 오른쪽을 좀 빠졌습니다. 자, 마지막 한 발. 81점 줄이면서 77점 남겨놨고요. 심희우 선수는 87점 남아서 17 트리플 먼저 17 트리플. 가서 여기서 15 더블을 남기는 선택을 오. 하네요. 여기서 싱글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네. 못 끝내기 때문에 살짝 부담감이 느껴질 수 그러게요. 있습니다. 아, 마지막 한 발. 아, 살짝 빠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신형 머신은 그 더블 라인에 이렇게 형광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빛이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저게 실제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살짝 기존 머신보다 더블을 던질 때 조금의 압박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오늘의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우, 그렇군요. 자, 2 더블 자, 이 더블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선공 501 킵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2 더블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다 잡고 있는 조경원 선수. 밑으로 아, 조금 네, 너무 빠졌습니다. 아까워요. 자, 두 선수 다 마지막 더블에서
과연 누가 먼저 적응할 것인가, 저 형광빛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심유 선수는 이제 15더블 노릴 거고요. 만약에 네. 싱글이 들어간다고 해도 찬스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501 경기는 심유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네, 심유 선수가 후공에서 이제 공급 게임을 잡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돼서 그렇네요. 두 번째 크리켓 성공으로 시작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8강 1경기 끌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예선 최고 MPR을 기준으로 보면은 조경원 선수가 5.11이 나왔었고 심유 선수는 4.56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과연... 이제 성공과 후공이 중요한 스탯이기 때문에 네. 심유 선수가 성공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 크리켓에서도 화면이 상당히 달라졌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 머신에 비해서 조금 더 한눈에 보기 편한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은 유저분들 그리고 선수분들도 크리켓 경기를 하면서 이제 바뀐 점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저기 불 켜진 저 라인만 보면 되니까는 훨씬 더 편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두 선수 모두 포마크씩 하면서 심유 선수는 여기서 점수를 한 번 더 가도 되고요. 첫 발부터 바로 지우러 가는 선택해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바로 지웠습니다. 17 보나요? 17. 여기서 18 트리플까지 화이트홀스를 기록하는 신민우 선수입니다. 와, 접판부터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이제 땅을 빠르게 가져가는 신민우 선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경호 선수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바로 16 갔고요. 점수를 조금 갑니다. 더 가야 되겠죠? 여기서 세븐 마크 하면서 스코어 오버를 했습니다. 이제 조경원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대회 때도 이제 16과 15에서의 강점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네. 심유 선수 같은 경우는 점수를 오버하자마자 바로 16을 조금 빨리 지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16과 15에서 조경원 선수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점수로 갔습니다. 심유 선수. 네, 80점을 얻어내면서 100점으로 스코어는 역전을 했습니다. 자, 조경원 선수. 자, 16 다시 한번 점수. 네, 최대한 점수를 조금 더 벌리고 한 턴을 더 보는 선택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20을 먼저 빨리 지원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한 발 더 점수로 갔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발에서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살짝 가렸기 때문에 조금 네. 옆쪽으로 비켜서 던지는 모습 같습니다. 그럼 역시 다시 한번 16. 살짝 밑에 7트리플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심유 선수는 당연히 그럼 점수 쪽으로 가야겠네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심유 선수가 20을 포마크를 해준다면 점수가 오버되기 때문에 그때 16을 지우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유 선수는 폼이 뭔가 조금 더 S라는 그 영어 알파벳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본인만의 포즈가 확실하게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시그니처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경원 선수도 폼도 독특하고 이제 샷도 일반 네. 분들이 따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각자 개성 있는 두 선수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조경원 선수는 역시 마지막에 발 던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게 또 트레이드 마크가 아닐까. 자, 여기서 17 트리플이 들어가면 네, 역으로 과연? 화이트 홀스를 해내는 상황입니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발. 아, 밑으로 빠지면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게 더 잘할 거를 우리가 너무 기대해서 안타까운 거지 충분히 잘한 라운드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심유 자, 16으로 갑니다. 점수 가고 지워내야죠. 점수를 한 번 더 가는 선택은 예, 심유 선수입니다. 이러면 조경원 선수한테는 찬스가 오게 됐네요. 여기서 16 싱글 한 발을 넣고 이제 17을 지워낸다면 리드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자, 17 지웠고요. 자, 마지막 한 발. 아, 살짝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16 위아래로 아깝게 한 발씩 빠지면서 17 지워냈는데 만족해했습니다. 이번 턴은. 자, 바로 16 지우러 가겠죠. 두 발로 16 지워내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6 지워냈습니다. 자, 이제 불밖에 안 남았네요. 네, 여기서 조경원 선수는 이제 디블 디블 15트리가 들어간다면 게임을 이기겠지만 지금은 최대한 불로 점수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와우, 불 이펙트 또 처음 보네요. 네, 이번에 바뀐 머신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이펙트. 와우.
볼 2마크로 이제 영역은 가져가지 못했고요. 심유 선수가 여기서 볼 3마크면 두 번째 크리켓, 성공 크리켓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볼로 갑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 한 발. 아, 헤드 트릭으로 두 번째 레그를 가져가는 심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레그 모두 심유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는 후공으로 시작해서 레그 브레이크 했고 두 번째에서는 성공 시작 후에 성공 그대로 킵해내는 모습, 레그 킵해내는 모습까지 펼쳐졌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한번 크리켓인데요. 조경원 선수의 성공으로 세 번째 크리켓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 신형 머신이 전면 풀스크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으로만 보일 때는 위아래만 살짝 보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수 없어서 좀 아쉽네요. 자, 일단은 조경원 선수 먼저 진행을 했고요. 네, 20 영역을 가져간 조경원 선수입니다. 자, 심유 선수 역시나 10으로 갈까요? 트리플 들어가면 그쵸? 10으로 갈 수 있겠죠. 싱글 싱글 마지막 발. 아, 계속 살짝 위쪽으로 가네요. 이러면 조경원 선수가 바로 19를 봐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본인의 텀이 필요하다면 20을 점수를 더 가도 됩니다. 살짝 빗나갔습니다. 왼쪽편으로. 네, 19 들어갔고요. 19 토마크로 19 영역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19 영역이 지금 양쪽 다 2마크로 진행이 됐어요. 네, 이러면 심유 선수는 19 2마크만 해도 스코어가 역전되기 때문에 바로 20을 지우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20부터, 바로 20부터 가 돼요. 심유 선수. 역시 승부사. 마지막 발 20 보는 것 같습니다. 와, 지워냅니다. 오, 와우. 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조준하기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19를 먼저 가고 마지막 발에 20을 트라이했을 것 같은데 네. 심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게 그러게요. 본인만의 스타일로 경기를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조경원 선수 19 바로 또 지어냈고요. 자, 20, 19 모두 다 지금 지어진 상황입니다. 심유 선수 18 트리플 노리고 있습니다. 자, 18. 자, 뭔가 망설이고 계세요 지금. 살짝 자. 빠지면서 2마크 기록하는 심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두 선수 다 스코어가 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서로 이제 트리플이 들어가서 스코어를 내는 상황이 아니었고 서로 땅을 견제하고 지어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점수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멘트를 들은 양 조경원 선수가 바로 스코어 득점을 해냈습니다. 17 트리플. 17 한 번 더. 아. 이번에도 살짝 왼쪽으로 네. 빠진 심유 선수의 마지막 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경 선수 다시 17로 가나요? 아니면 강한 16과 15 쪽으로 먼저 갈까요? 네, 17 먼저 트라이를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바로 접수했고요. 15로 갑니다. 그래서 세 번 맞으로 17, 15 그리고 점수까지 챙겨가는 조경원 선수입니다. 정말 세 발인데 세 발로 세 발 같지 않은 다섯 발은 던진 것 같은 알찬 네, 획득이 있는 그런 턴이었습니다. 그러면 심유 선수는 16 트리플을 최대한 넣으면서 점수를 조금 더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16. 5 마크로 32점 기록하는 심유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경원 선수는 세 발 다 투자해서 16 지어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판은 조경원 선수가 조금 여유롭게 진행이 되는 느낌이네요. 네, 마지막은 볼까지. 자, 마지막 심유 선수는 불만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로 점수를 가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 딥을 들어간다면 스코어 역전입니다. 아, 여기서 아, 싱글불 세 발로 네, 그렇습니다. 불 영역을 갖고 가는 심유 선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불만 주면 딱 끝나네요. 네, 조경원 선수 불 투마크면 세 번째 크리켓 가져갑니다. 아, 들어가면서 세 번째 크리켓 조경원 선수가 가져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경원 선수의 선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킵해 내면서 그러면은 지금 크리켓을 사이좋게 가져갔습니다. 네, 서로 이제 성공인 선수들이 가져갔고요. 이제 네 번째 501 프로모드 게임은 심유 선수의 성공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공의 첫 번째 5공에는 심희우 선수가 가져갔었는데 이번 5공에 이제 조경호 선수가 가져가면 초이스 한 번 더 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희우 선수가 역시나 지켜내면은 이제 그대로 끝내게 됩니다. 첫 번째 매치는. 첫 번째 마지막 발이 5로 살짝 빠지면서 85점 기록하는 심희우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조경원 선수 계속해서 좀 오늘 손에 땀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손에 땀을 닦는 모습이 자주 보이거든요. 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그리고 새로운 머신에서 하다 보니까 살짝 긴장되는 면도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살짝 어색한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제 계속 원래 하던 부디점에서 진행이 됐다면은 우리 선수들 훨씬 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또 더 어려운 환경을 또 제공해드렸죠. 새로운 신형 머신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닥터플렉스 홍대점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서 심유 선수가 140점 기록하면서 먼저 276점으로 다음 턴에 어레인지를 남길 수 있는 좋은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조경호 선수 이제 공략을 하는데요. 조금 이번에도 조금씩. 낮은 모습 네, 조금씩 아래쪽으로 빠졌습니다. 자, 심유 선수 140점만 기록해도 어레인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40점 볼까요? 첫 번째 발. 자, 20. 자, 과연 140점 기록하면서 136점이라는 어레인지를 남긴 심희우 선수입니다. 네, 딱 140점 뺐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맞춘 듯이 딱 뺐습니다. 자, 그래서 어레인지 돌입한 심희우 선수 그리고 조경원 선수. 네, 조경원 선수 어레인지 조금 더 남겨야 됩니다. 자, 조경원 선수는 아직 흡족할 만큼 빼진 못한 것 같아요. 현재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심희우 선수는 여기서 좋은 어레인지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40점 남기는 심희우 선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20 더블만 가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경원 선수. 아, 20 트리플 필요합니다. 20 트리플 던졌다가 예. 조금 높으니까 19로 내려갔던 조경원 선수입니다. 심유 선수 마지막 20 더블. 20 더블. 아, 끝내면서 심유 선수가 3대 1로 먼저 4강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자, 8강 첫 번째 경기 조경원 선수 대 심유 선수가 함께했습니다. 자, 심유 선수가 5공에 그리고 크리켓 그리고 마지막 5공에까지 가져가면서 3승 1패로 먼저 4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좀 걱정이 많았잖아요. 새로운 신형 머신이기 때문에 네, 적응이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첫 번째 경기 보니까 어떠세요? 적응 저는 이 정도면은 잘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더블을 던질 때 아무래도 긴장감이 더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심유 선수의 20 더블 남긴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심희우 선수가 전때에도 20 더블을 굉장히 잘 넣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에도 역시 자신감 있게 20 더블을 던지면서 4강에 먼저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는 역시나 심희우 선수의 우승으로 끝나게 됐고요. 자, 4강에 먼저 진출하게 된 심희우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합이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합은 서병수 선수 대 올리브 아포스톨 선수.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두 선수의 경기는 많은 다트 유저 팬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병수 선수는 32강에서 또 2021 온라인 1차 우승을 했던 박여준 선수를 꺾고 올라왔고요. 올리버 아포스틸 선수는 뭐 2020 온라인 2차 대회에서 또 우승을 했던 전적이 있는 선수죠. 이 두 강자의 대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